오늘 배울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슈와 학습 목표를 확인해보세요. 학습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사전 지식을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되는 질문에 yes 또는 no로 답해주세요.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여 사전 지식 테스트를 시작해볼까요? 훌륭합니다. 오늘 학습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되셨군요. 자, 그럼 학습을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전기차와 자율차가 만드는 미래 비즈니스 권기철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16개 강의를 거치면서 이 현재 가장 핫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기차 도로에 많이 다니는 거 최근에 많이 보시죠? 자, 어느덧 우리가 뭐 불과 10년? 10년도 아니죠. 5년 전만 해도 전기차가 이렇게 도로에 다니게 되리라고 많이 기대를 안 하셨을 겁니다. 대부분이 휘발유를 떼는 그런 자동차들만 도로에 다니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전기차가 심심치 않게 눈에 띄고 그 다음에 도로에 지나다 보면 전기차 충전소도 보이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전기차를 저도 이제 지나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아무 소리 없이 전기차가 옆에 휙 지나가면서 차가 지나가네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자동차가 전기자동차가 나왔구나 라고 볼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전기자동차가 만드는 새로운 트렌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가 만드는 또 하나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열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어떤 사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할 때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바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는 지금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바로 그 순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짚어드릴 중간중간의 강의 내용 중에는 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기술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가 만들어내는 비즈니스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지 그 시사점을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우선 들어가기에 앞서 자동차의 역사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는 내연기관차는 독일의 오토라는 분이 처음 개발해가지고 시장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오토가 만들어내는 이 내연기관 자동차에 앞서서 전기차는 무려 30년 전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용화도 내연기관차보다 휘발유차보다 5년이 앞서 있고요. 시계를 이 1800년 말과 1900년도 초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본다면 그때는 대세는 지금 우리 대세인 휘발유차가 아니라 전기차가 대세였습니다. 심지어는 전기차는 그때 당시에는 충전소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전기차 택시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이제 프랑스에서는 전기차를 마담이차라고 해가지고 냄새도 안 나고 소음도 안 나고 그리고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하고 마담들이 고고하게 이렇게 자기의 품위를 지키면서 탈 수 있는 그런 차로 인식이 되어가지고 마담이차로도 유명했었습니다. 하지만 포드의 모델 T가 나오고 그리고 텍사스의 유전이 발견됨에 따라서 전기차보다는 가솔린이 비용, 원가 이런 경쟁에서 전기차를 앞섰습니다. 자, 그 가솔린의 시대는 무려 100여 년을 이끌어왔죠. 하지만 이제는 전기차가 서서히 과거의 영화를
그 회복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전기차의 그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는 자율주행차와 함께하는, 특히 이제 IT 기술과 함께하는 그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과거의 전기차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연기관의 기술을 보면 2차 세계대전을 떠올리시면 여러분들이 내연기관의 기술이 어떤 기술인가라는 것을 인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들어드리는 국가가 6개 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자, 이 6개 국가의 어떤 국가일까요? 이 6개 국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이 6개 국가의 앞에 3개 국가는 연합군이었었고, 연합군의 주축이었었고, 뒤에 3개 국가는 주축국을 구성하는 국가였었습니다. 하지만 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연합군과 주축국이 그렇게 싸우게 된, 전쟁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경제력이 그만큼 뒷받침이 되고, 또 하나는 기술력이 그만큼,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뒷받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2차 세계대전을 기준으로 해서 이 6개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국가였고, 실제로 그거를 경제를 운영해서 충분한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는 강력한 나라였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런 산업의 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일하게 내연기관을 스스로 개발해서 만든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중국도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 물론 자동차를 만드는 국가는 지금 현재로 생산하는 국가는 약 14개 국가에 달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스스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영국도 빠졌고요. 대신에 이제 중국이 들어왔잖아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중국도 완벽한 기술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설계서부터 생산까지, 연구 개발을 해서 생산까지 자기 자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국만이 유일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내연기관의 기술은 선진국 위주로 흘러갔습니다. 중국도 그 자동차의 전후방 효과를,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1980년대 이후에 정부에서 법으로 정해서 자동차를 육성하려고 했지만, 끝내는 이 자동차가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무려 선진국을 100여 년 동안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선진국과는 경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크게 급격하게 방향을 전기차로 틀은 거죠. 이 전기차를 틀었고, 거기에 맞는 국가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로 크게 성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전기차 판매 1위 국가는 단연 중국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판매 1위 기업을 가진 국가도 중국입니다. 자, 중국은 내연기관의 부족한 기술을 그 기술에 매달리지 않고 전기차를 활성화함으로써 그들의 비즈니스를 만들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세계로 들어가 볼 텐데, 먼저 중국의 자동차 모터쇼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중국 그 산의 모터쇼를 스케치를 했습니다. 그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giant showcase for the world's biggest auto market, the Shanghai Auto Show. Growth has cooled in recent months, but China remains crucial to the world's automakers, who increasingly depend on it for revenue and profits. This is Audi's e-tron Sportback, which the company calls its blueprint for the future, a future that is 2 years away. Audi says it will start production in 2019. The four Audi rings are illuminated, the car has cameras instead of wing mirrors, and it has replaced door handles with sensors.
Cars and designs like these are good news for consumers. In the wake of Tesla's Model S, automakers are realizing that electric cars don't have to look like toasters. As Chinese companies look to sell more cars overseas, one of China's biggest selling SUVs, GAC's Trumpchi, is literally climbing the walls to get onto US roads. China's automakers hope to shed their reputation as builders of cheap, second-rate cars, but still have a way to go when it comes to selling to a global audience. GAC's Trumpchi has nothing to do with President Trump, and the company says it's still deciding whether it will carry the name when it goes on sale in the US in 2 years' time. This is a concept car by Changan, one of China's biggest automakers that has a joint venture with Ford. Its Chinese name loosely translates to warrior, but beyond that intimidating exterior are four electric motors that allow the car to drive sideways. The company says the concept is aimed at drivers who struggle with parking. China sold more than 500,000 electric cars last year, and the race between startups to create the next Tesla is intense. Electric cars have taken center stage again at the show this year. Whether China can really innovate to be a world leader in electric cars is a matter for debate. But one startup, NIO, formerly known as NextEV, is taking on Tesla's reputation for speed. This is the self-driving EP9, which last year lapped Germany's Nürburgring faster than any other vehicle of its kind. Here's a nice little run around for family outings or for just popping out to the shops or to the moon. 자, 어떻습니까? 상해 모터쇼 굉장히 화려하죠. 아, 중국은 이제 모터쇼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북경 모터쇼가 있고 하나는 상해 모터쇼가 있습니다. 아, 상해 모터쇼가 훨씬 더 이제 북경보다는 화려합니다. 그리고 경년 2년에 한 번씩 번갈아 1년에 한 번씩 올해는 상해, 내년에는 북경 이런 식으로 해서 모터쇼가 열리고 있고 과거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모터쇼가 동경 모터쇼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동경 모터쇼는 거의 로컬쇼로 전락을 해버리고 상해 모터쇼와 북경 모터쇼가 이 글로벌 모터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시장이 거기 있기 때문에 모터쇼도 성황입니다. 상해 모터쇼는 9개 승용차 전시관이 있었고 1개 상용차 전시관 그리고 3개 자동차 부품 전시관이 있습니다. 모터쇼는 여러분들께서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해외 특히 이제 중국이나 그 독일이나 그 미국에서 하는 대규모 모터쇼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다 볼 수 있지는 않습니다. 며칠에 걸쳐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쇼죠. 자, 상해 모터쇼는 18개 이상의 국가가 참여했고 그 다음에 1000개 기업이 이 모터쇼에 자기 기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업에서 1400여 대의 차량이 참여를 했습니다. 특히 한번 보시면 그 신에너지 차량이 무려 159대나 전시가 되어 있었고요. 중국차가 외산엔진과는 96대나 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시된 차량의 절반 이상이 하이브리드카나 혹은 전기차입니다. 자, 이 모터쇼 왜 중요할까요? 모터쇼는 지금 양산되는 기술보다 양산되는 차를 전시하는 게 목적이 아닌 미래 기술을 과시하고 그 다음에 이 모터쇼 같은 경우는 그 미래 기술을 소비자에게 체크를 해서 그렇죠.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고 그 반응에 따라서 상용화를 결정을 하게 되는 중요한 리트머스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이제 그 자동차 기업에 있으면서 모터쇼를 운영을 해봤었는데 이 모터쇼는 양산차보다는 특히 그 컨셉카 그리고 기술 미래 기술이 담겨져 있는 차를 전시함으로써 그 회사의 미래를 고객들 여러분들에게 과시하려고 하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자, 중국 모터쇼에서 나온 제가 이제 가장 이것은 여러분들께 꼭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MG 이모션 컨셉입니다. 자, MG 브랜드 여러분들 MG 브랜드 어떤 브랜드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중국 제가 이제 중국의 마케팅 브랜드 전략을 좀 담당을 하면서 중국이 가진 가장 큰 애로점이 이제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품질을 확보하는 기술을 확보하는 문제였었고 하나는 이제 브랜드입니다.
아무리 이제 자동차가 좋은 차를 생산한다고 해도 내구재는 브랜드 똑같은 차라도 똑같은 가격에 똑같은 품질의 차라도 브랜드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가 구매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은 이렇듯이 이제 기술과 브랜드 모두 획득이 어려웠기 때문에 중국의 여러 브랜드들은 해외 브랜드들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MG인데 MG 브랜드는 영국 브랜드입니다. 영국 브랜드고 1930년대에 스포츠카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였었습니다. MG MG 브랜드를 롤보가 인수를 하고 또 이 부분을 다시 BMW가 인수를 했습니다. BMW는 2000년도에 이것을 사모펀드에 팔았었고 그 사모펀드는 이 2005년도인가 제 기억에는 중국의 난징 자동차에 이 브랜드를 팔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난징 자동차는 이 브랜드 확보를 위해서 이 그 MG를 인수를 했고 난징 자동차는 또 상해 자동차에 합병이 되는 바람에 인수가 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MG 브랜드는 상해 자동차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그 MG 브랜드를 가지고 특히 하이엔드급 전기차 인지를 만들기 위해서 상해 자동차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해 자동차는 상해 GM, 상해 폭스바겐 이런 합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가장 많은 자동차를 파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상해 자동차가 합자회사는 상해 자동차에서 만드는 합자 브랜드들은 자신의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신만의 브랜드를 전기차로 만들어가지고 미래에 대비를 하려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MG 이노션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양산 예정이고 예상 가격은 현재까지는 이제 38,000불 정도, 그러니까 4,000만 원 정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 고성능 스포츠 버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무려 이제 100km 도달 시간이 4초입니다. 4초면 지금 그 전기차의 가장 고성능이라는 테슬라의 모델 S가 4.4초 정도 되는데 제로백이 4.4초 정도 되는데 그보다 훨씬 빠른 차로 개발 방향으로 잡고 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운행 거리는 무려 이제 한번 충전을 하게 되면 500km 이상 갈 수 있는 거리를 커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내부 실내 보시면 굉장히 그렇죠. 퓨처리스틱하게 생겼죠. 미래지향적으로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그 디자인도 얼핏 보게 되면 또 뒷모습 같은 경우는 이제 애스턴 마틴하고 좀 유사한 그런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잠시 그 동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 이 동영상은 어떤 동영상이냐면 제 MG에서 이 디자인 과정을, 이 기술이 아닌 디자인 과정을 어떻게 해서 이 이모션 디자인을 했는지 그 영상입니다. 한번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디자인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자신의 그 디자인에 대한 열정, 물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자신의 브랜드를 어떻게든지 브랜드 파워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영상까지 미리 제작해가지고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제가 보여드릴 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 영상은 과거에 이제 이 1990년대 중반에 한국 현대자동차에서 만들었던 그 림번 엔진에 대한 영상입니다.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름값 인상 소식입니다. 하늘이 오름에 따라 불가피한 인상 조치를 결정한 것입니다. 관료에 대한 부수세 논의가 또다시 거론될 전망입니다. 현대자동차는 한 번 주의로 서울 부산을 왕복하는 린번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IMF 시대를 기술로 이겨낸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린번, 현대만의 기술입니다. 자, 잘 보셨죠? 여기서나 그 영상에서 어떤 게 나옵니까? 한번 주로 서울 부산 왕복을 하는 아반떼 림번이라고 나오죠. 자, 림번 엔진은 어떤 엔진이냐면 희박 연소 엔진이라고 불립니다. 희박 연소 엔진이 어떤 거냐면 린이라는 게 이제 희박이라는 단어인데, 자, 보통 엔진은 자, 공기하고 연료의 비중이 14.7:1 정도 됩니다. 하지만 림번 같은 경우는 22:1 정도 되죠. 이 희박 엔진을 만드는 거는 연비를 극 최고로 올리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물론 이 부하가 걸리지 않은 상황에서는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지만 부하가 걸리는 구간에서는 이 연비보다 매연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그때는 IMF 이후였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지만 경제적인 게 측면에서, 하지만 지금 림번 엔진 같은 경우는 자 공기 오염 물질을 상당 기술은 단순합니다. 하지만 이제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그 기술은 필요한데 공유 물질을 현재는 이제 이 기술은 더 이상 쓰이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연비를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기술보다 훨씬 앞서 있는 직분사 엔진 방식, GDI 방식의 엔진을 사용하고 있죠. 자, 한 번 충전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달리는 시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한 400여 킬로 정도 되는 거 됩니다. 그렇지만 전기차 현재의 주행 능력은 배터리 용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500킬로 주행의 시대는 부산까지 한 번 충전해가지고 갈 수 있는 기술은 3세대 배터리 기술입니다. 자, 1세대 배터리, 2세대 배터리, 3세대 배터리를 나눌 수가 있는데, 전기차에서는 1세대 배터리는 100km 정도 주행을 가능한 배터리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대부분의 전기차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2세대 배터리는 300km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 배터리는 이제 테슬라의 모델 S나, 테슬라의 모델 3나, 쉐보레의 볼트 EV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3세대는 아직까지 MG E-Motion처럼 개발을 하고 있고 500km까지는 2020년이면 달성을 할 수 있다고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3세대 배터리를 이 배터리의 기술적 의미는 뭘까 살펴본다면, 3세대 배터리는 내연 기관함과 이제는 비슷한 주행 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 라는 데 의의를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는 가장 아킬레스건이 주유, 그러니까 충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게 큰 이슈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에 다가오고 있는데, 전기차 시대가 빨리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대기오염입니다. 이 연비 이런 측면은 사실은 1970년대 그 오일 파장이 있었을 때도 전기차는 등장을 하진 않았지만, 90년대 이후에 각국에서 유로6, 유로6 등 이런 오염 그 배기, 에미션 규제, 배기 규제가 만들어지면서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 미국과 유럽 쪽을 필두로 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전기차는 분위기가 이렇게 띄워졌었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게 디젤 게이트였었습니다. 예,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겁니다. 연비도 속이고, 그 오염물질도 그 연비뿐만 아니라 고온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그런 것들도 속였죠. 그래서 폭스바겐이 디젤의 총화로 불리었어, 디젤 엔진의 총화로 불리었었는데, 폭스바겐 그룹이 지금은 냄새나는 벌레를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기술이, 유럽은 클린 디젤이라고 해가지고, 전기차보다는 디젤 쪽에 집중해가지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고, 이 사태가 터지기 전에, 전까지만 해도, 유럽을 비롯한, 유럽의 일부, 그 다음에 미국을 중심으로는 전기차의, 미래를, 두고 그 시장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디젤 게이트가 터진 이후에는, 더 이상 이제 디젤이 유럽의 메인이 아니라 전기차로 급격하게 방향을 틀은, 그리고 전기차와 이제 소수지만, 수소연료 전기차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기차는 찻잔 속의 태풍이 될 것인가, 대세가 될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머물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끝내는 대세가 될 건데, 왜 대세가 되는지는 강의를 진행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시대에 그러면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기차 시대에 눈여겨봐야 할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전기차의 1, 2위 국가,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의 움직임입니다. 그 다음에 유럽은 전기차 판매 비중이 가장 높은 노르웨이를 중심으로 하는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연기관의 최고의 강자죠. 아직까지 자동차 하면 독일과 일본 자동차들인데, 이 독일의 빅3와 일본 자동차사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기존 이 자동차 산업의 산업을 영위했던 기업이 아닌 새로운 기업들의 참여 움직임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볼 만한 재미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렇죠. 모니멘트의 우리나라의 움직임이 어떤가, 이것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전기차를 또 넘어서는 산업들의 움직임, 이 특히 애플, 구글 등 IT 기업들의 참여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애플, 구글 등은 기존의 프레임으로 자동차 시장을 접근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자동차 시장을 접근함으로써 산업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이 어떤지도 저하고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전기차가 초창기에 그 90년대 후반, 그 다음에 2000년대까지는 상당히 이제 전기차를 대중화하기 위한 자동차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마케팅 자원은 많은 부분을 이쪽에 할애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이제 전기차는 다른 차들하고 달리 어떤 이미지를, 지금은 굉장히 전기차는 좀 내가 파이오니어나, 선구자적인 사람이나 아니면 앞서가는 사람,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타는 이미지로 포지션이 많이 되었었는데, 이런 연예인들, 특히 이제 배우나 이런 분들, 유명인들이, 그런 이미지 형성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우스나 테슬라 로드스터, 그 다음에, 피스커 카르마 같은 경우, 이 대표적인 그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인데, 유명한 연예인들이 많이 타죠. 특히 이제 여기에, 디카프리오 같은 경우는, 프리우스를 10년 이상 타서, 프리우스의 대표적인 홍보대사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자, 또 이 밖에 세르게이 브린이나 제임스 해필드 이런 많은 분들이 그 테슬라의 모델 S를 탐으로써 좀 이 IT 기업이나 좀 산업에 있는 사람들이 전기차를 타줌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훨씬 더 전기차는 이런 사람들의 이미지에 힘입어가지고 굉장히 좀 뭐랄까 기존의 이제 내연기관의 차들과 좀 다른 이미지를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뭐 맥킨토시죠. 맥킨토시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갖는 이미지와 그다음에 일반적인 이제 델을 필두로 하는 그 IBM 계열의 그런 그 컴퓨터를 가진 사람의 그런 그 차별화되는 이미지, 그런 이미지가 지금 애플 그다음에 맥킨토시를 대표되는 그런 약간 선진적인 이미지가 이분들이 이 차를 통해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인과 전기차의 공통점은 자신을 지속적으로 자신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나 친환경, 기술적으로 앞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이 이미지는 유명인들이 획득하려고 하는 이미지였고 이 이미지에 가장 걸맞는 것이 이 전기차였었죠. 그래서 도요타 프리우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그 디카프리오 같은 경우는 유엔 환경대사를 역임할 정도로 굉장히 환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인데 최근에는 디카프리오가 중국의 이제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 전기차 기업인 BYD의 홍보 모델로 홍보 모델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뒷장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기차와 더불어서 수소연료 전지차들도 적극적으로 이제 메이커에서 알리려는 마케팅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팔리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마케팅 자본을 투자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유명인들이 타줌으로써 BMW도 이런 기술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혼다의 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상으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첫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전기차가 굉장히 핫한데 자 흥미로우신죠? 자, 그러면 다음 강의부터는 전기차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읽고 정답을 클릭해 보세요. 오늘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차시 학습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차시에서 학습하실 내용도 미리 확인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